환영합니다. 허경영 프레지던트 TV입니다. 오늘은 질의응답입니다. 테마는 60~70년대 파독 근로자들, 광부와 간호사들의 보상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파독 근로자로 1970년도에 간호사로 가셔서 49년을 근무하시며 고통과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시고 독일에 사시는 연홍순님입니다. 그럼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0년에서 70년대에 한국은 국민소득 100불로 가난과 또 많은 엘리트들이 일자리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파독 근로자들, 광부, 간호사들은 가난을 벗어나는 한국 경제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대 부강한 나라가 된 밑받침입니다. 지금 파독 근로자들은 75세에서 85세의 고령자들로 한국이나 독일에 살고 계시는데 부유하지 않은 생활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신인님의 보상 대책은 일시불로 1인당 5억과 매달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부유함의 기반을 닦으신 분들, 파독 광부님들, 간호원님들, 그들의 청춘을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사시며 한국 경제를 살리신 분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인님께서 들려주시는 감명스러운 얘기와 명쾌한 해결책을 직접 들어보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크 괜찮은데. 저는 1970년도 독일의 간호조무사로 가서 49년 동안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인 허경영 총재님을 약 2년 반 전에 처음 유튜브로 만나 유튜브 강연을 듣고 궁금함에 못 이겨 2년 전 하늘궁 30회 때 신인님을 알현하고 그 후 2년 동안 유튜브 모든 강연을 듣다 이번 제독 하늘궁 순례단 단장인 원경자님 외 9명 독일팀과 함께 온 연홍순입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 힐링궁에서 머물며 하늘궁을 오고 오가면서 신의님의 사랑과 기운과 천사를 받고 120살까지 나이도 연장받았습니다. 힐링궁에서 말없이 일하시며 따뜻하게 보살펴준 박경린 총위원장님, 최실장님, 황실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질문을 위해 잠깐 제가 이제 상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965년 당시 한국 국민소득 107달러, 필리핀은 237달러였을 때 파독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고국 송금이 한국 경제 성장의 10%를 기여했습니다. 광부는 1963년부터 1977년 8,000명이 갔고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1963년부터 1975년까지 1만 명, 그중 약 60%가 귀국을 했으며 약 35%는 독일 거주, 약 5%는 미국, 캐나다 등지 다른 유럽, 다른 나라로 거주를 바꿨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지금 계신 분들은 약 70에서 85세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양재에 있는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연합회에 마련된 숙제에서 있으며 정부 측의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 조무사의 예우 문제와 현재 상황을 모든 사람에 알리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1인 시위를 청와대 앞 국회의사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그 질문 1은 이제까지 신인 허경영 총재님께서 강연 중에 월남 파병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기에 신인 허경영 총재님께 어떻게 하실지 저희 개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앉으세요. 앉으셔도 됩니다. 월남 참전한 군인들은 미국하고 협약에 의해서 월급을 우리가 국가에서 가져왔죠. 근데 이제 파독 간호사하고 독일하고 계약한 거는 이제 계약이 좀 조건이 달라요. 월남은 군인들 월급을 사병 수준으로 해가지고 사병들은 사병 월급을 미국 병사 월급과 동일하게 우리가 받았는데 실제는 뭐 한 10분 1만 주고 국가가 경제 발전하는데 썼죠. 근데 이제 파도 간호사 또 강부들은 국가가 개입해서 그 월급을 떼거나 뭐 그건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그들이 경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 기여한 거는 사실인데 뭐 이렇게 월남 병사들은 이제 군인이니까 우리가 많이 뗐는데 이 파도 강부나 이 간호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떼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 파도 간호사와 강부들에 대해서도 월남 수준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월남에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 외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 사람들에게 그걸 그대로 다 전달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독일에서 원조를 얻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원조를 안 주는 거예요. 밀가루나 우유가루만 주고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갔더니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혁명정부의 그 장관들을 데리고 박 대통령이 미국을 갔더니 참박대우라. 미국 대통령, 박 대통령 아주 그냥 푸대접 해가지고 아무런 혜택도 없이 원조를 얻지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원조를 얻어야 경제를 발전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국가가. 공장은 공장대로 일본이 놔두고 간 거 그런 공장뿐이고 뭐 돌아가는 게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겨냥했어요. 독일 리버케 대통령을 목표로 이제 독일에서 그러면 원조를 한번 얻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독일 리버케 대통령을 찾아가서 박 대통령이 보낸 중앙대학교 교수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미국의 그 친구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어요. 독일에서 유학을 하니까 독일어를 잘해. 우리나라에서 독일어 하는 사람이 몇 명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독일로 보내는데 이 사람이 독일 유학 갔을 때 자기의 교수가 독일 미국의 대통령 밑에 있는 거야. 그게 경제를 지휘하는 장관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중앙대학교 교수를 불러서 즉시 교수직 그만두고 청와대에 와서 독일 차관 넣는 일에 좀 매달려달라.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독일로 갔습니다. 가서 그 대학 교수를 만나러 갔는데 대학 교수가 만나주질 않는 거야. 왜? 한국에서 자기가 옛날에 자기 제자로 있었지만 이게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이 대학 교수가 간신히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부탁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차관을 줄 수는 없고 우리 독일에 강부가 없고 간호원 시체 처리하는 간호원이 없으니까 그런 어려운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한국이 그 간호원과 강부를 보내주면은 그들이 받아가는 월급 총 받아갈 월급에 대해서 담보를 하고 그 돈을 미리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강부가 만 명이 간다 만약 여기서 이제 간호원이 만 명이 가면은 만 명이 1년간 받을 월급 그게 담보가 되는 거야. 강부가 받을 월급 그걸 담보라는데 1년만 있는 게 아니고 계약을 길게 해가지고 그 긴 계약 기간에 그들의 임금을 담보를 하자는 거야. 그러면 돈을 줄 수가 있다. 독일 정부는 그만한 차관을 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부 간호원들하고 강부들을 급히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독일로 보냈습니다. 그걸 보낸 만큼 융자를 받아가지고 한국 경제를 스타트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박 대통령이 차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강부와 간호원이 가게 된 그 몇 년도에 가셨죠? 1970년에 가셨잖아요. 그때가 월남도 그때 그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월남 군인들 보낼 때 그 월남 월급은 그때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월남 독일에 간 사람들은 간호원과 강부를 가는 조건으로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잡아서 차관을 주겠다. 그런데 처음에는 미국이 담보로 써준다면 돈을 줄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담보로 써줍니까? 안 써주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강부와 간호원을 인질로 우리가 최초로 독일 차관을 가져오죠. 경제가 확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월남도는 한꺼번에 온 게 아닙니다. 매달 월급으로 들어오는 돈을 떼가지고 보탰고 이 간호원과 강부들 돈은 한꺼번에 온 거야. 미리. 왜? 이들의 임금을 몇 년치를 담보가 됐으니까. 그걸 이제 그건 독일 정부도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차관을 주지. 그 돈을 떼이든 안 떼든 간에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면 독일 사람 돈은 못 만지는 거야. 어제 한국 정부가 신뢰가 제로야 그 당시. 6.25사변 이후에 한국 정부 경제가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하니까 저거 누가 보증서 주지 않으면 절대 독일에서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독일 차관이 최초로 얻어왔습니다. 얻어오고 일본에 8억 불 아시죠? 일본에 사정사정 해가지고 우리가 한일 보상 협의회에서 그 8억 불을 가져왔는데 거기 차관이 2억 불이 들어있어요. 3억 불은 완전 무상이고 우리 피해 준 데 대한 무상이고 2억 불은 상업 차관이고 이런 식으로 차관 2억 불을 거기서 얻어오고 독일에서 차관을 이 간호원들을 강부를 담보를 해가지고 차관을 가져오고 월남 병사들 가지고 그래가지고 독일이 150년 걸린 경제를 불모지 황무지 한반도에서 박 대통령이 15년 만에 세계적인 독일이 150년 걸린 경제 성장에 그만큼을 키워버린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죠. 거기에 우리 민족이 엄청난 도움을 독일 간호원들하고 독일 파독 간호원과 간부들 때문에 그 차관이 오므로해서 우리 경제가 실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서 엄청난 힘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 독일 리버켄 대통령이 한국에 한번 오게 돼요. 그죠? 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가서 리버켄 대통령을 만나요. 아, 그 자리에서 리버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울고 그 모인 간부들이 막 울고 간호사들이 우니까 리버켄 대통령도 울었다는 겁니다. 울고 나서 다시 박 대통령을 만나고 리버켄 대통령이 엄청난 차관을 또 줘버린 거예요. 우선 이해가죠?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관을 쬐끔 줬는데 아 박정희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강부들 앞에서 막 울고 유경수 여사가 막 울고 이러니까
간부들도 막 통곡, 거기가 통곡의 바다가 되어버렸어. 만남의 장소가. 거기서 리버케 대통령이 박정희한테 손수건을 줘요. 눈물을 닦으라고. 그렇게 엉엉 우니까 이 리버케가 박정희 대통령을 훗날 당신 그 애국심에 내가 감동했다. 당신 국민들의 그 눈물을 보고 내가 정말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독일 정부는 한국에 차관을 보증 없이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눈물이 다 나네. 그래가지고 그 차관으로 한국 경제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이 나와서 저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비참한 일을 했어요. 간부들도요. 그 간부 모집할 때 그 간부들만 갔겠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갔죠. 그 당시 직장이 없으니까 간부라도 하러 가서 돈을 벌자.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그거 가가지고 3000m 밑에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땀인지 뭐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새까만 연탄 덮어서 거기서 숨 막혀죠. 산소호흡기로 숨을 쓰는데 진폐증 걸려서 죽어나가면서 그 진흙밭에서 깜깜한 진흙밭에서 뭐 무너지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자기 한국의 최고 인테리들이 거기 가서 자기 딸 자기 아들 공부시키려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어갔다는 거 열심히 일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우리 경제가 사는 데 대한 대가를 이런 분들에게 보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뭔지 알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그 대가를 돌려줘야 이게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민배당금도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게 내가 월남 파병 용사와 같은 혜택 똑같이 5억을 주고 월 300만 원씩 살아있는 자들은 주겠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역사 이래 이 파독 간호원과 파독 광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어요. 응?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본 독일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독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기 나라 와서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다. 그러니까 그렇게 슬피 우니까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위로를 해주면서 아 내가 당신 나라에 차관을 줄 테니 용기를 내세요. 울지 마세요 대통령 각하. 아, 이렇게 달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관을 얻어와서 나라를 이만큼 살려놓은 거예요. 대단하죠? 박수. 제가 잠깐 지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현재 한국 귀국한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연합회에 등록된 분은 1012명이고요. 실질적으로 만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만나고 그런 사람이 50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전단지를 많이 갖고 가서 배포를 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Right now.